이번 스토리는 트래쉬 아트인데요. 쓰레기 작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쓰레기로 만든 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Art can be made from 예술 작품은 old can 버리는 캔으로도 만들 수 있고 old brushes 오래된 빗으로 만들 수도 있고 old cars 오래된 자동차로도 만들 수 있고 old clothes 오래된 옷감으로도 만들 수 있고 old bottles 오래된 병으로도 만들 수 있고 or even trash 심지어 쓰레기로도 만들 수 있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책은 쭉 읽으시고 또그 밖에 어떤 것들로 할수 있는지 재활용품으로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재활용품으로 예술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책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영어로 하는 활동보다는 아트앤크래프트 형식으로 책 한번 읽어주시고 그러면 우리 재활용품으로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? 뭐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? 혹은 뭐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? 이런 식으로 해서 아트앤크래프트 형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